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몇 개에 걸쳐서 이남과 패턴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이에요. 1.5북이 아니고 그냥 북입니다. 그냥 북책. 그렇죠? 첫 번째 6.1 디파이닝 이남. 이남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남이 상당히 재밌는 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제를 바로 보죠. IP address kind for v6. 인터넷 주소를 V4, IPv4 양식이 있고 포맷이 있고 IPv6 포맷이 있죠. 그것을 이제 V4, V6에서 요 데이터 타입이 이남 데이터 타입, IPv 어드레스 카인드, IP 어드레스주의 종류란 의미겠죠. 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V4와 V6가 둘다 IP 어드레스 카인드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이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는 방식,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게 좀 긴가민가하죠.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남 밸류 해서 IP 어드레스 카인드 V4, 그리고 얘는 V6를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그냥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4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니까, 이 데이터 타입은 요거란 말이죠. 이게 데이터 타입이 되고, 그리고 6의 데이터 타입도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하나는 V4, 이걸 ARM이라고 표시합니다. ARM 혹은 또는 variant라고 표현해요. variant. 이것이 IP 어드레스 카인드라고 하는 이남의 암 중에 하나가 V4고 하나가 V6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V4 그냥 V6 달랑 두 개만 있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상당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한번 이걸 추를 해볼까요? 4 하고 또한 그대로 6하고, 근데 이걸 빼먹었네요.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력하는 것이 프리미티브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일단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걸 왜 넣어줘야 되는지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도 에러 메시지가 떠 있죠. 그러니까 딜라이브 디버그를 넣어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딜라이브 디버그. 자,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V4, V6 각각이 출력이 되고 있죠. V4, V6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또줄 수도 있어요. 어떤 걸줄수 있느냐니까, 그대로 만약 V4는 I32라는 데이터 타입,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42. 왜 42를 넣나요?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숫자가 42래요. 왜 그런지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우리 출력을 했을 때 각오런 하면은 이렇게 V4는 42 나오고 V6는 6 나오죠. 이건 만약에 또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트링이면은 여기에 어떤 할 때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 프람을 할까요? 프람 그래서 주피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주피터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V4 스플릿 V6 주피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잖아. I32고 스트링인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둘다 IP 어드레스 카인드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남의 역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첫째 펑션 하나 정의하고 있어요. 루트에서 IP 카인드에서 IP 어드레스 카인드. 아규먼트 이름 이렇고 얘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 아규먼트가 될수 있는 거는 얘도 될 수가 있고 얘도 될 수가 있죠. 왜냐니까 얘든 둘다 IP 어드레스 카인드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암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콜론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 점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식도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남에다가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struct, struct의 이 kind라고 하는 키의 value를 IP 어드레스 kind v4로 지정하고 또 얘는 IP 어드레스 kind v6, 인터넷 IPv6 프로토콜의 포맷, 주소 포맷을 넣고 그리고 IPv4의 주소 포맷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땅 집어넣으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스트럭트가 되는 거죠. 홈과 루프백이라고 하는 두 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 담았어. 그런 다음에 포맷을 다시 자동 포맷을 하고 한번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꾸어도 보시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남만으로도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이남만 가지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V4 string, V6 string 좀 전에 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string 프로그램 해서 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루프백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복사해서 그대로 그대로 A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맷을 새로 좀 해서 이것도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PLN 해서 뭔가가 들어야 될 텐데 여기에 일단 요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홈 들어가고 복사해서 루프백 루프백 들어가죠. 그런데 당연히 에러가 뜹니다. 안 맞다고 돼 있죠. 요걸 넣으라고 돼 있잖아. 딜라이버 디버거를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남위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한번 출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는 없죠? 가구란에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V4하고 V6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 지금은 둘 다 같네요. 둘 다 스트링이고 스트링이죠. 스트링이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짤막하잖아요. 이 짤막한 것이 위에서 우리 봤던 요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남만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특히 이남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스트럭트로 표현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V4는 이렇게 이거 투플이죠. 투플. 엘리먼트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투플이고 V6는 스트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홈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패턴 매칭이 되는 거예요. 패턴 매칭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홈과 루프백이 담아주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혀 다른 데이터 형식이잖아요. 만약 얘와 얘의 데이터 형식이 같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봤던 요 스트럭트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그죠? 스트링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스트럭트 형식으로 해서 IPv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스트링, 여기는 홈 해서 스트링 주소는 스트링이고 여기까지 오고 스트링이고 X까지 오기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스트럭트가 아니라 이걸 스트럭트 그러니까 요 부분 요것을 스트럭트로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것을 참조하셨어. 그러니까 간단한 과제예요. 요걸 쓸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는 이것도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남은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쓰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예제도 하나 더 볼까요? Struct에서 IPv4 address 이렇게 돼 있고 두 개의 IPv6 address 각각 두 개의 struct 각기 다른 두 개의 struct를 이용해서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주소를 표현하는 struct를 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남에다가 요 타입을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이게 custom 타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V4에나 V6나 둘 다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 타입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서로 다른 타입들이 하나의 타입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밑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quit, move, light, change color 되어 있고 quit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노 데이터이고 무브는 하나의 스트럭트가 들어 있습니다. 스트럭트인데 이름은 없죠. 그래서 anonymous struct. 이 이름은 이 스트럭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남의 arm 베리언트의 이름이 무브입니다. 그 다음에 write라고 하는 arm에는 또다시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것이 가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는 투플이 되겠죠. 그리고 change color 마찬가지 세 개의 i32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마치 펑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펑션 이름이고 아규먼트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메시지라고 하는 이 다음에 베리언트 이름이 change color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의 데이터 타입이 이런 타입이라는 거. 그죠? 투플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쓰이는 예를 보면 얘는 지금 데이터 타입이 없으니까 스트럭트를 이렇게 하나 구성을 했고 move 메시지라고 하는 스트럭트도 또 구성을 했어요. move 메시지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서로 다르면 quit move write change color 그죠? 거기에 대응해서 quit move write change color 메시지가 붙어있는 네 종류의 스트럭트를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요것을 던져서 이렇게 구성을 써있습니다. implementation에서 메시지이 되어있잖아요. 요 메시지는 어디 들어가나 요건 코드로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코드로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요걸 요렇게 좀 올려놓을게요. 그동안 너무 좁게 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요것도 조금 내리고 훨씬 넓어졌죠. 자, 메시지 있고 그 다음에 quit move write change color 그리고 메시지를 implementation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structure와 똑같죠. 그죠? structure의 functional 메소드를 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남에도 메소드를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 argument는 self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메시지의 write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arm의 argument로서 string from hello를 넣습니다. 넣어서 뭔가 return돼서 나오겠죠. return돼서 나온 것을 m에 담고 있습니다. 이 m은 뭐죠? m은 메시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놓더라도 틀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L의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M의 메시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죠. 호출하게 되면 셀프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뭔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를 하나 내볼까요? 이 과제 프린트를 해보십시오. 프린트. 프린트 ln 해서 뭔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내용물 이걸 호출했을 때 이 내용이 프린트 될 수 밑에 이렇게 프린트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예, 그런 데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스트럭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스트럭트를 써먹는 예는 안 나왔네요. 이걸 써먹는 예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복사해서 붙여놓고 보더라도 딱히 이것을 쓰는 활용하는 예는 지금 없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과제를 하나 더 내드릴까요? 이걸 활용한 예, 이 스트럭트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스트럭트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봤던 요 메시지라고 하는 이남 메시지죠. 여기를 활용한 어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와 얘가 결합된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단한 과제입니다. 자, 간단한 과제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이남이 쓰이는 아주 아름다운 예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